다른 어떤 의제는 모르겠지만 이 반값 등록금 문제만은 통합진보당이 무슨 통합진보당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그리고 모든 역량을 걸고 19대 국회에서 다른 어떤 의제보다도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대 학생들의, 20대, 대한민국 20대들의 사망률 1위는 암이나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자살입니다. 살기 힘들고, 등록금 걱정이 힘들고, 주택 마련이 힘든 이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세상. 그런데 그런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발언의 기회조차 막는 이 정부. 그래서 그 발언을 하고 싶다는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하는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 이 슬픈 현실 앞에서 제일 야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제가 할수 있는 역할들 최선을 다해서 3월 30일 날꼭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설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금지 통보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자꾸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19대 국회에서 요새야 돼. 그리고 통합진보당의 원내 교섭단체 확보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이 집시법 조항을 헌법적 가치에 맞게 집시법 집회 시위 자유보장 표현의 자유 보장의 취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